단절, 차단을 의미하는 벽이 있죠, 벽. 하지만 벽의 틈새로 들리는 소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벽 하나를 두고 싸우다가 서로의 매력 틈새에 스며든 두 분. 영화 빈틈없는 사이에 두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배우 한승연, 이지훈 씨 러브게임 초대석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한승연 씨부터 우리 카메라 보고 보는 라디오 진행 중이거든요. 아, 요즘 네. 러브게임에 그래도 꽤 자주 오고 있어서 맞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연입니다. 우후! 네, 지훈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게임 처음 왔는데 네. 소연 누님께서 너무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반겨주셔서 아, 예. 아, 이 시간대 원래 살짝 좀 텐션이 내려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어떡해. 아 근데 너무 에너지가 아, 좋으셔가지고 아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승연 씨하고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오히려 좀 텐션이 조금 그럼요, 더 그럼요. 좋아가지고 우리는 아침에가 죽음이거든요. 아침에는 예, 잘 들리지도 않아. 예. 근데 이제 이 시간부터 텐션이 좀 좋아가지고 오늘 또 한승연 씨도 오랜만에 만나서 네. 예, 좀 당황하셨죠? 저희가 너무 그 4세대 걸그룹 춤을 추고 만나고 아유, 아니요. 원래 저희가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아니요. 저희 굉장히 아유. 점잖은 사람들이거든요.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빈틈없는 사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음,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어제 개봉 굉장히 떨려하고 계시는 이지훈님 예. 네, 어떠세요? 솔직한 뭐, 지금 심정. 솔직하게 어제 밤까지 굉장히 떨렸는데 예. 이제 어제 다 인사를 드렸고 예. 이제 하늘에 맡기기로 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예. 그냥 이제 뭐 열심히 그냥 봐달라고 홍보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지금의 마음이 좀 더 편할 수가 있죠. 네. 그럼요. 네. 이제 또 주말에 또 계속해서 또 많은 곳들을 방문할 예정이시니까 네. 예, 여러분 망감부 예,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빈틈없는 사이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네. 아니 한승연 씨는 작년이 그 카라 15주년 맞아요. 기념 네. 앨범이 나와서 사실 엄청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엄청 많았죠. 그죠? 신경 쓸 게. 이 영화 찍고 있을 때 저희 앨범 만드는 시기였어요. 어떡하냐. 그래서 촬영하고 이제 프로 불참러로서 모든 뒤풀이를 제가 째고 숙소에 들어가며 막 가사 쓰고 막 곡 고르고 예. 막, 네, 막 디자인도 저희가 다 골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했어야 됐어서 굉장히 정신없는 와중에 정말 치열하게 만든 라니라는 캐릭터가 예. 드디어 네, 개봉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뒤풀이가 많았는데 영화 이제 촬영에 뒤풀이일 때 매번 사실 갈 수밖에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면 카라 15주년이 너무 중요한 해였기 때문에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는지. 뭐 우선은 한 달 동안은 같이 이제 예. 계속 전라도에 있어서 네. 그냥 뭐 이제 연기적인 걸로 승현 씨가 뭐 예. 이렇게 혼자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예. 그냥. 네, 뭐 저희는 이제 얘기하면서 승현 씨의 그런 상황을 이해했어요. 네, 이해해주고 네, 기다려줬죠 그냥. 네. 너무 그 다행입니다. 그래도 왜냐면 가는 사람 마음도 불편했을 거거든요. 굉장히 예. 그냥 딱 끝나고 숙소 들어가면 이제 영지 씨가 네. 전화가 와요. 그렇죠. 노래 들어봐야 된다. 그날의 미팅에 대한 네. 브리핑을 저한테 쫙 해주면 이제 네. 제가 이제 뒤늦게 카톡에 그때 저는 좀 일할 때 핸드폰 잘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영지 씨 여기 러브게임 50분 하고 나가잖아요. 카톡이 진짜 100개가 나와 있어. 정말. 100개가. 나는 무서워. 그래서 아니 그럴까 봐 라디오 오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거 1시간 하는데 100몇 개가 와 있어요. 아. 이 그러니까 카라 관련 앨범들. 아. 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막 숨이 막혀서 네. 근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럴 때 사실 같이 촬영을 해주신 네, 거거든요. 네. 예. 아니 그리고 또 주연으로는 스크린에서 우리 지훈 씨가 데뷔작이라고 해서 이지훈 씨. 네, 그거 네. 맞아요? 사실 우린 작품 뭐,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드라마는 이제 꽤 네. 많이 했는데 영화는 조연으로 이렇게 하다가 주인공으로는 처음이어서 아, 네. 그럼 긴장감이 더 좀 연습 보는데 사실 예. 뭐 저는 관객들을 만나는 게 긴장인 거지 뭐, 예. 뭐 역할이 뭐 이 역할 저 역할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긴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이번에 보니까 역할이 그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얼만큼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수 지망생으로 네. 이제 그런 캐릭터라서 사실 준비할 것도 좀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거 좀 신경이 쓰였는지 뭐 준비할 거는 네. 그냥 연기를 해야 네. 되는 벽을 벽에다 연기를 해야 되는 마음가짐 네 그런 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하고 캐릭터보다도 네 뭐 또 조금 살을 좀 뺐던 거 예. 예. 살이 좀 많이 쪄 있으면 역할이랑 예.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맞을 것 같아서 네, 살을 좀 오늘 예. 네. 감량하기 힘드셨을 텐데 좀 태우고 예. 또 살을 빼고 몇 킬로그램이나 감량하신 거예요? 그때도 한 7킬로 정도 빠졌죠. 힘들다. 그럼 네. 식단으로 하신 거예요? 식단도 식단인데 일단 작품 들어가기 전이면 일단 막 이 스트레스와 예민해져서 예. 예. 그게 막 이제 몰려오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잘 안 들어가고 네. 잘 못 자고 또 운동은 계속하고 이러니까 네.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좀. 목구멍이 딱 다치잖아요.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지윤 씨가 약간 약간 장 트러블러? 예. 네. 그런 네. 경향이 있어서 배탈이 잘 나더라고요. 그 네. 예민하고 신경 쓰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그냥 이래저래 프로 불참러인데 네. 지윤 씨는 또 되게 인싸 재질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과 여러 항상 사람과. 모든 식사에 참여를 하는데 막 네. 죽을 사다 먹고 막 아니야 여기는 또 죽 먹으면서 거기 아 이럴 거면 가서 편하게 먹어. 그렇지, 그렇죠. 아니 매번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막 장 트러블 나고 아니 너무 뒤풀이가 많아가지고 장 트러블이 났던 거 아니에요? 아니냥 뭐 인정, 촬영 인정. 끝나면 네. 이제 그날 촬영했던 거를 서로 이제 네.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 네. 영화하면서 저는 너무 좋으니까 근데 뭐 참여 어떻게 해서든 해서 네. 그러니까 영화 그 씬에 대해서 한 피드백을 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네. 가고는 싶은데 또 가면 짜고 맵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죽 사서 그냥 네. 야, 정말 죽을 먹어가면서 뒤풀이를 했다는 거는 아, 정말 인정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인정이네 인정 아, 핵인싸 인정하겠습니다. 아, 와 정말 여러분 빈틈없는 사이는 그 2016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를 리메이크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조금 더 예, 네. 그렇죠. 여러 것들 좀 바꿔서 오히려 우리 정서에는 훨씬 더 잘 맞는 영화가 네. 탄생했을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잠시 후에 영화 이야기 좀 더 나누고요. 오늘 네. 두 분을 이제 모셨으니까 워밍업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승현 씨하고 지훈 씨가 직접 퀴즈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자. 네. 준비됐어요? 아, 네. 됐습니다. 네. 자, 승현이와 지훈이를 맞춰봐. 빠밤. 이런 거예요. 네, 빨개지네요. 부끄러워요? 아, 네. 빨리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로맨스 코미디 영화. 아니 술 한잔 하셨나 얼굴이 지금 한 3초 만에 얼굴 새빨개졌어요. 네. 아니 이런 개인기가 있으시네. 제가 좀 뭐 이런 타격감이라는 말을 최근에 들었는데 그런 게 있대요. 아니 얼굴이 어디 순식간에 이렇게 빨개 목도 다 네. 빨개졌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네. 네. 문제 나갑니다. 네. 로맨스 코미디 영화 빈틈없는 사이는 위층과 아래층 간의 층간 소음이 아닌 옆집 간의 이것 간의 소음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벽. 보기 2번 승현 언니한테 벽이 느껴져요. 완벽. 요겁니다, 여러분. 보기 1번, 2번 드렸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세 분께는 빈틈없는 사이 영화 보시라고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정답 받는 동안에 이 곡을 또 듣고 와야죠. 카라, When I Move! 카라 When I Move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곡입니다. 이게 이제 오랜만이네요. 나를 맞아요. 15주년 기념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아서 예, 한국과 일본에서 난리가 난 곡입니다. 맞아요. When I Move였고요. 정답 1번 벽입니다. 이혜성 님이 지훈 배우님 많이 쑥스러우신가 봐요. 크크크크 정답은 1번 벽. 예, 지금은 좀 또 진정되셨죠? 네, 또 예. 금방 갔다가 네. 금방 또 돌아옵니다.
어, 그리고 승윤 씨 완벽하지만 그래서 완벽이지만 그래도 정답은 1번이죠. 벽 어. 보내주신 9738님 어, 빈틈없는 사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영화 관람권 주시면 바로 달려가서 볼게요. 이분께는 갑니다. 영화 관람권 아. 읽어드린 6484님까지 세 분께는 선물 가고요. 영화 관람권 예, 재미있게 보시길 바래요. 갑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여매영님이 영화 촬영하실 때 실제로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촬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매영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직 이제 안 봤으니까 영화를. 네네. 네. 어, 벽을 사이에 두고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저희 세트의 벽이 생각보다 튼튼하게 지어져가지고 네. 이제 실제로 그렇게 서서 하면 잘 안 들려서 네. 이렇게 찍는 배우 방에 가서 이제 숨어서 뒤에서 대사를 같이 아, 해주고 네 쳐주고 네. 그리고 정말 답답하다 그럴 때 아, 잠깐만 나와봐 해서 아, 나와서 좀 네, 해줘 아. 같이 보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촬영하고 이런 네네. 식으로 네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이런 네, 게 이제 촬영 비하인드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보고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네. 예, 이런 걸 알고 보시면 아니 지훈 씨는 여동생이랑 비현실적인 남매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네. 이번 영화 동생의 반응은 뭐 또 홍보에 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 안 그래도 어제 예. 저희 개봉하면서 무대 인사했는데 예. 뭐 저는 진짜 못 들었는데 인사하러 들어갔는데 맨 저 끝줄에 아는 얼굴이 있어서 예. 보니까 이제 회사 이제 뭐 위에 대리님이랑 같이. 네 다 같이 아.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 열심히 또 자기 인스타 네. 아, 개인 SNS랑 네네. 회사 이렇게 막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럴 때는 네. 굉장히 좀 감동이지 않을까요? 네, 제 여동생 너무 착해서 네. 네, 너무 예. 좋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또 가족의 힘인 거죠. 우리 네. 한승현 씨도 참 형제가 많으면 좋은데 덜렁, 외롭네요. 어, 덜렁 그냥 외동이어가지고 덜렁 네. 있어서 조금 이제 이럴 때 그렇죠? 아, 좀 예. 많이 아쉽죠. 아 그래도 이번에 시사회 할 때 니콜 씨도 오셨어요. 어, 네네 맞아요. 네, 이번에 네. 그래도 지인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리 언니도 오셔서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네 레드벨벳 아 한예리 한예리 네, 배우 예리 아 투사 네. 찍고 싶다고 막 한승현 씨 사진 아 네네 네 맞아요. 언니랑 예.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예리 씨 완 거 기억납니다. 네. 예, 원피스 이렇게 네, 그 네. 영상 예, 봤네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는 빈틈없는 사이 9033님 주셨는데요. 지은아 사랑해 승현아 이쁘다 42살인데요 두 분으로 안구정화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빈틈없는 사이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또 홍보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따가 예. 회사에서 단체로 또 보러 가신다고 직접 네. 적어주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유.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네. 봤는데 재밌어서 주변에 추천하는 입소문. 그렇죠, 그렇죠. 아니 혹시 영화 보실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어 사실 일상에 많이 지치고 날씨도 힘들고 네. 그런데 이제 영화관 가서 정말 기분 전환하기에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기분 전환하기에 네, 정말 네. 뭐랄까 약간 간질간질하면서도 좀 굉장히 그런 또 저희 배우들이 워낙 잘 지내다 보니까 좀 그런 케미 기운들이 네. 좀 좋아요. 네 많이 묻어서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이 여름에 무더울 때 막 이렇게 아, 멋진 영화들도 좋지만 좀 이렇게 기분 전환되는 정말 아. 사랑스러운 영화 예.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기분 전환 필요해요. 너무 덥고 습하면 기분 전환 필요합니다. 이럴 때 예 이런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훈 씨 하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뭐 많이 있지만 학교 2013 또 대표적이잖아요. 아, 네. 여기 OST가 지금도 신청곡이 많이 옵니다. 아 진짜 근데 네. 진짜 좋은 노래예요. 힐링곡으로 네, 맞아요. 예, 김보경 혼자라고 생각 말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셔서 이 곡 듣고요. 잠시 후 4부에는 또 두 분과 뮤직 플레이리스트 공개할게요. 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배우 한승연, 이지훈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빈틈없는 사이의 두 주인공이고요. 정수미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러브게임을 통해서 영화 개봉을 알았잖아요. 정말 다행이다. 제대로 홍보됐을 듯. 이번 주말 저도 영화관 꼬고입니다. 우리 아들 이름도 지훈이라서 더 정이 가는 것도 10% 추가해요. 야. 감사합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너무 뭐 성은 다 다르지만, 맞아요, 예, 뭐 정지훈, 노지훈 다 다르지만, 맞아요. 이분, 예, 그래서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원무님, 두 분 얼굴 다 너무 소두인데 얼굴형을 예쁘게 관리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진짜 보통 우리 한승연 씨는 정말 이 아이돌 중에 유명한 소두거든요. 근데 남자 배우들은 보통은 대부분 키도 크고 골격도 있어서 얼굴이 이제 여배우랑 같이 쓰게 되면 이제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한승연 씨랑 서면 특히. 근데 지훈 씨는 제가 실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저희 첫 촬영 날 같이 셀카를 찍었는데. 네. 아무리 내가 앞에 나와 있다고 한들 이럴 수는 없는데. 아, 이럴 수 없냐. 아, 그렇죠. 사실 한승연 씨도 항상 좀 앞으로 나가주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아, 근데 멤버들도 진짜 깜짝 놀랐어. 어? 말하면. 이 정도로? 남자분 진짜 얼굴 작다. 아니,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같이 또 연기 다른 네. 친구들하고도 해봤잖아요. 네. 아, 얼굴 좀 작다 생각한 배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 전지현 누나도 엄청 아, 작으셨고. 작았어요. 예. 여정, 조여정 누나도. 아, 조여정 씨 네. 엄청 작죠. 네. 맞아. 조여정 씨. 인정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건 네. 조여정 누나가 제일 그렇죠. 네. 맞아요. 얼굴 엄청 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배우들이잖아요. 사실 네. 남자 배우들 중에는 그렇게 또 소두가 기억나는 분 있어요? 별로 없죠. 강동원 아, 형님. 그래요. 네. 어, 그분은 키도 큰데 맞아요. 얼굴도 네, 작아요. 그렇군요. 작았어요. 아니 그래서 혹시 얼굴을 조금 뭐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아. 정말 작으세요. 그래서 아, 유전적인 요소가 네. 있어요. 전 근데 사실 이게 중고등학교 때 사실 지금도 저는 이게 좀 연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약간 뭐, 아, 또 뭐 감사한 네, 부분이지만 네, 네. 그냥 조금 사실 저는 네. 얼굴 작다 이게 큰 칭찬은 아니에요. 네, 마냥 저는 좋지 않아요. 저는 아, 아니 그러면 얼굴이 작아서 손해 보는 건 뭐가 있어요? 약간 배우 연기할 때. 어 궁금하다. 그래. 조금 더 남성스럽고 싶은 아, 것도 있고 또 네. 와일드해 보이고 싶은 예. 것도 있는데 예. 그런 표현들이 예. 아. 얼굴에 좀 이런 주름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더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싶은데 아 주름은 좀만 기다려요. 네. 아, 네. 자연스럽게 많이 가질 네. 수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주름은 생기고 아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얼굴에 저 골격이 좀 있고 얼굴이 크면 조금 더 남성적인 남성을 네. 표현하는 맞아요. 거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또 맞아요. 섬세한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윤 씨는 네. 아이,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한승연 씨는 배우 할 때 얼굴이 너무 좀 작아서 손해 보는 거 혹시 있어요? 아 이런 거 좀 아, 저는 딱히 뭐 배우로 가수로 이런 거보다 네. 골격이 너무 작으니까 네. 살이 조금 찌고 빠지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맞아요. 볼살이 막 무거웠다가 가벼웠다가 그래. 이런 게 너무 티가 나서 확 보이죠. 골격이 좀 있으면 이게 좀 쪄도 안 쪄도 그냥 항상 그대로인 느낌인데 저는 네. 그게 되게 티가 나서 네. 좀 몸무게 관리가 약간 스트레스?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몸무게를 매번 체크를 하는 게 아. 그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민감할 맞아요. 수는 있습니다. 네네. 금방 티나요. 얼굴이 제일 먼저 찌고 네. 제일 먼저 빠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입니다. 아, 여러분 얼굴 작은 소두 두 분과 지금 방송하고 있고 보는 라디오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보는 라디오. 자, 이제 4부에서는 뮤직 테마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할 텐데요. 먼저 두 분에게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음악을 가져오셨는데 영화 속에서 가수 지망생을 연기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훈 씨에게 실제 오디션을 봤다면 그러니까 가수 지망생을 연기했으니까 만약에 현실에서 실제 오디션을 봤다면 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지훈 씨가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네.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이 곡 골라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노래를 좀 한다 생각해야 이 곡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성시경님 노래 어렵죠. 이게 사실 도전이 좀 너무 어려운 곡이라. 근데 피아노 아... 버전을 또 꼭 집어주셨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이게 지금 여기 현장에 와서 전 그냥 아, 이 노래를 제가 좋아요? 틀어드리고 듣고 싶어요였는데 아~ 승현 씨가 저한테 네. 노래 부를 준비됐어 이래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릴 네. 때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를 보다가 네. 제가 좋아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이 노래인데 아, 피아노 버전으로 돼 있어서 그냥 매니저한테 아~ 난 이거 그러면 실제로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은 없는 거예요? 한번 불러봤죠. 한 번. 야 그래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사실 근데 어려워요. 아, 이거를 비싸. 현장에서 부른다는 비싸. 거는 사실 너무 가슴 떨리는 맞아요. 일이라. 맞아요, 맞아요. 예. 또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아니, 부르라고 안 시킬 거예요. 야, 부탁 안 할 거예요. 아, 저는 이번 예, 영화 라디오 하면서 예. 너무 재밌는 게 저 말고 다른 배우님들께 노래를 시키니까 네, 너무 네. 재밌는 거 있죠, 저는. 아, 그렇죠. 그렇지. 항상 한승현 씨는 네, 제가 예. 했는데. 맞아. 네. 아, 지금 이게 불러야 부르는 거예요? 아니, 부를 수 있으면 보통 이걸 불러요. 불러볼게요. 부르면 되죠. 같이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얹어서. 예. 아, 여기 얹어서.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희가 또 성시경 씨와 콜라보 이지은 성시경 콜라보를 저희가 또 듣게 됐네요. 근데 지은 씨 손까지 빨개졌어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생방송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탁을 잘 안 드리는데 와 이렇게 듣게 되네요. 근데 극 중에서는 기타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선 또 피아노 버전이라서 예, 좀 새롭긴 한데 네. 좋아요가 많이 눌린 버전이어서 네. 네네 요 곡을 좋아하는 걸로 예. 실제로 지훈 씨가 DSP 연습생이었다는 거를 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한승현 씨는 언제 아셨어요? 영화 촬영하다가? 네 거의 후반부쯤에 네. 본인이 얘기했어요.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지훈 씨는 한승현 씨가 DSP 선배님인 건 알고 있었죠? 그쵸 뭐 그때 당시는 알고 있었죠? 연습생으로 들어갔었으니까. 아 그러면 이 같이 영화 촬영한다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일단 이제 감독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 승현 씨가 이제 여자 배역으로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언젠간 현장에서 이제 연기하다가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친해져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죠. 네. 한승현 씨 그때 연습실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요. 지훈 씨가 보기에. 아, 되게 굉장히 저 뭐 많이 보질 않아서 네. 난 두 번 정도 봤는데 네. 그때 느낌 어땠어요? 되게 조용하고 네, 네 차분하고 항상 후드티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서 잘못 보셨네. 네.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사무실 가면 좀 더 조용해지는 느낌이 있죠. 네, 카리스마 있어 보이기 위해서. 네, 연습 진짜 열심히 한 예, 연습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도 DSP 출신입니다. 진짜요? 예,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DSP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 DSP 출신 3명이 모여서 방송을 하게 됐네요. 예, 이거 패밀리입니다. 사실 제가 DSP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예, 완전 네, 네. 선배님이시죠. 예, 제가 진짜 선배님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예, 네. 추억 여행을 위한 테마인데요. 이제 DSP에서 찐 연습생을 네, 하셨잖아요, 우리 스윈 씨가. 네. 그래서 실제로 오디션 때 불렀던 노래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승현 씨가 그 어린 나이에 DSP 올 때 혹은 다른 이제 뭐 시험 뭐 이런 거 준비할 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그래서 실제로 오디션 때 불렀던 노래는 뭔가요? 라는 질문에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스탠 씨, 우리 정말 오랜만에 나와요 이 노래. Strong Enough. 네, 이게 오디션 곡일 뿐만 아니라 네. 제가 가수가 돼야지 생각하고 이제 노래를 배워야겠다 해서 했던 첫 연습곡이었어요. 아니 근데 스톱? 수많은 연습곡 중에 이게 1번이었어요. 스톱도 네. 있고 한데도 이제 그때는 오디션 볼 때 이제 발라드를 부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제 스톱은 좀 약간 댄스? 퍼포먼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로 불렀는데 이 노래가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쿄돔 콘서트 할 때 이 네. 영어 가사를 제가 일본어로 바꿔서 네. 불렀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많은 의미가 있는 곡이죠. 네. 옛날 생각나죠. 그럼요. 아, 이 노래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네. 여러분 한승현 씨의 예, 오디션 곡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도 정말 절실했던 절박했던 그 연습생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 어느덧 카라가 데뷔 16주년을 맞이해서 네. 지난 15주년에 When I Move로 탑을 찍고 네, 근데 굉장히 네, 덕분에 네, 네.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음악방송 1위를 다 한 팀은 유일무이하게 카라입니다. 네,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기분 좋은 레코드였어요. 정말 그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3데케이드에 걸쳐서 우리가 잘 해냈다는 게 대단한 너무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고 네. 네. 사실 2020년에 음악방송 1위는 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텐데 여기서 이걸 해내더라고요. 네, 어, 네.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해 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그 뮤직뱅크 1위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희 다른 촬영을 하고 있다고 그 네. 얘기를 들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 정말 네. 제가 웬만하면은 스케줄 할 때 그렇게 사실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좀 텐션이 높고 그런 편이 아닌데 네. 이거 듣고 감사 영상 찍는데 제가 난리 난리를 막 네, 돌고래처럼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너무 기뻤어요. 정말 네. 이거는 저희 카멜리아 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정말 큰, 선물. 큰 선물이고 저의 평생에 걸쳐서 감사해하고 뿌듯해할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카멜리아 따랑해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런 거, 예. 이런 거, 예. 정말 의미 있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이 노래 틀어놓고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이거 같네요. 정말. 그런 거 정말 옛날 얘기 하는 거죠. 아, 제가 이 노래 중학교 3학년 때 불렀나 봐요. 어렵다, 아, 어렵다. 소름돋아. 지훈 씨, 지훈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때도 막 연기자 되려고 막. 연습하고 노력하고 아니요 그냥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축구 네. 좋아하고 네. 육상부 하고 네. 운동에 그냥 네 운동을 좋아했던 그냥 아, 조용한 네. 학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네. 서로 좀 다른 학창 시절을 보낸 거죠. 네. 그때 한승현 씨 엄청 치열했거든요. 눈물 많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지훈 씨 쪽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네. 나 혼자 산대 출연하면서 남양주 핵인싸 기지를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들으면 텐션이 우주를 뚫는 노래 어떤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가져오셨어요. 텐션이 막 우주를 와. 뚫는 노래. 아니 근데 질문 이해를 이거 제대로 네. 하신 게 맞죠? 그냥 제 텐션에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그냥 되게 그냥 좋더라고요. 아, 아 본인 텐션에. 네, 제 텐션에. 아 나는 그래서 댄스곡이 나올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이름 같은 거 상상했는데 약간 그랬는데 이 곡이 나와서 아 내가 생각하는 텐션과 조금 다르구나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를 안 지 이제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네. 그 리쿤이라는 친구랑 네. 골프를 자주 치러 네. 가는데 쿤이가 이제 카트에서 이 노래를 틀었는데 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그날부터 거의 저는 항상 운전하거나 어딜 갈 때만 항상 이 노래를 들어도 좀 좋아요. 그냥 니쿤 씨는 이 노래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이제 유학도 미국 쪽에서 네. 했었고 뭐 뉴욕 쪽에 있었고 근데 네. 선라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릿이란 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 지훈 씨 근데 또 이 지금 저녁 시간에는 이 바이브가 맞아요. 지금 이 러브 게임 하는 좋아요. 이 시간에는 예, 너무 좋은 네. 곡입니다. 어 지훈 씨가 핵인싸가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하기에. 아니요 저는 아,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우리는 아까 인정해드렸는데. 야 저는 사실 이게 방송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포장을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건데 그냥 동네에서 혼자 독립해 살다 보니까 네 자주 가는 마트 네. 뭐 사장님 당연히 어른이시고 하니까 이제 인사드리고 하다 네. 보니까 저 챙겨주시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관계가 된 거지 막 네. 네. 핵인싸는 아니다. 네. 어, 우리 승현 씨에 비하면 핵인싸죠. 우리 승현 씨는 아. 한번 집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자, 자 지훈 씨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깨톡으로 네. 이따가 올 거지 이러면은 막 네. 두근두근거려. 왜요? 왜요? 가야 돼? 어? 나가야 돼? 아, 아 심장이 막 뛰어. 네. 진짜 한승현 씨는 네. 안 나온다고 서운해하면 안 돼요. 아, 네. 나가는 게 특별한 일이고 정말 특별한 일. 아니 뭐 서운하고 그런 네. 거 절대 없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한승현 씨 너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현이가 나올 수 있을까 연구했는데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도 그냥 잘 사는 친구예요. 그냥 맞아요. 행복한 친구입니다. 집에서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아니 샌프란시스코 스트릿 나와서 얘기인데 여름 휴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뭐 골프도 좀 칠 수 있는데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저는 뭐 사이판도 가고 싶고
안 그래도 아까 여기 도착해서 친구랑 카톡하다가 네. 재홍이라는 친구가 네네. 코타키 나발루로 간다길래 거기도 약간 사이판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골프 나의 친구 네. 쉬러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비교적 또 가깝고 네. 한국이랑 네. 승현 씨 어디 왔나요? 저 최근에 스쿠버 다이빙 네. 마스터가 돼가지고 네네네 오. 마음껏 뽐내러 어떻게 하와이 가나요? 아 저는 이집트에 다합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야, 멀리도 네. 생각하시네. 아니 이집트하고 그 관계가 있나요? 이집트 다합이 되게 네. 손꼽히는 다이빙 명소래요. 한 번도 못 가봐서 이 멋진 라이센스를 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나중에 가면 SNS에 인증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제가 많이 올리겠다. 한번 나오면 또 멀리 가야지. 나온다면 익스트림하게. 그렇지, 더 멀리 갑니다. 네, 자 빈틈없는 사이 영화 배우 한승연, 이지훈 씨 함께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자 승연 씨한테 질문했습니다. 이제 2세대 대표 걸그룹이 카르잖아요. 그래서 한승연 씨에게 눈여겨 보고 있는 후배, 요즘에 4세대 걸그룹이 난리가 났거든요. 걸그룹 퍼포먼스 눈여겨 보고 있는 팀이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많은 걸그룹 중에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한번. 저 르세라핌 예.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완벽한 얼빠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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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아니 거기도 일본인 멤버가 두 명이나 네,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아마 그분들도 한승연 씨를 어렸을 때 보면서 컸을 거예요. 안 그래도 네. 저희 이제 컴백 마마를 갔을 때 네. 르세라핌 여러분들이 저희랑 시간이 안 맞아서 네. 대기실에 사인 CD를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네. 멤버들 정신없는 사이에 싹 챙겨가지고 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오! 아니 한승연 씨 그런 거 진짜 잘 챙겨주니까 네, 아, 너무 예뻐요. 네. 우리 르세라핌 그때 그 못 만난 후배들한테 한마디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아, 예. 아 그때 주신 CD 진짜 사진 한 장 한 장 너무 잘 봤고요. 노래도 너무 좋고 부디 다치지 말고 우리 또 오랜 시간 30년 40년 이상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걸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정말 최고의 응원입니다. 예, 그분들이 우리 한승연 씨를 보면서 연습했을 텐데 또 이런 응원의 말을 듣게 되네요. 예.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요? 아 기발개졌어요? 사실 지금 춤 잠깐 봐도 한승연 씨는 4세대 걸그룹에 들어가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쑥 들어가도 진짜 동안 비법 좀 알려주세요. 나만의 뭐 관리 방법 같은 거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아니 그대로야 진짜로. 얼굴이 안 변해요. 그냥 뭐 술 많이 안 마시고 예.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안 하는 그게 예.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술을 안 네, 하니까 뭐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몸에 나쁜 거라도 좀 덜 해서 그렇죠.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네. 아 이거 인정합니다. 이 방법이 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차이가 네. 많이 납니다. 술을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 지윤 씨는 아까 주름을 좀 많이 갖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술을 많이 드시면 돼요. 아 불가해요. 술을 희대의 알스예요. 이런 알스 알스 없는데. 아 그러면 주름이 안 생기네. 알스라 주름이 안 생기네. 아니 부모님 유전적인 탓이 아니라 알스면 주름이 안 생겨요. 술을 먹어야 주름이 생기네요. 네, 술을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아 아니 근데 그냥 지금 이런 좋은 얼굴로 섬세한 이런 네. 디테일한 표현 많이 해주시고 네. 어차피 나이 들면 생기는 주름 예. 뭐 나중에도 생기잖아요. 네. 예. 아, 오늘 두 분과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소소한 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어봤고요. 네. 영화 빈틈없는 사이 배우 이지훈, 한승연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8349님이 주셨어요. 방금 빈틈없는 사이 보고 나와서 우와. 차에 탔는데 라디오에 마침 그 주인공이 나오더니 대박. 인연이다 인연.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어요. 대박나실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입소문을 내주시고 네. 계시니까. 그리고 전 영화 3번 봤어요. 깔깔대며 봤어요. 장미래님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많이 보러 갈게요. 주말에도 이분 보러 가신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뒤에서 여러 번 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여러분 빈틈없는 사이 영화 예, 만감부 오늘 혹시 못한 얘기 있습니까? 저희 이제 빈틈없는 사이 이제 무대 인사 계속 열심히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구경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안한 영화니까요. 네. 뭐 이렇게 오늘 뭐하지 싶을 때 저희 영화 한번 떠올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승연이었습니다. 네, 네.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이지훈 씨. 네, 어제 무대 인사
했는데요. 네. 그 참 저도 사실 영화를 보러 가는 게 귀찮아서 안 갔다가 집에서 볼 때가 많거든요. 요즘 또 많이 그러죠. 에이. 네, 근데 이렇게 먼 걸음을 해주시는 거를 보면은 참 아, 사랑받고 있구나. 네, 정말 더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연기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영화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영화관에서 내려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 걸려있는 기간이 더 오래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에너지와 열정을 담은 영화니까 여러분 빈틈없는 사이 많은 분들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끝곡으로는 IM, 몬스타엑스의 IM 오버드라이브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제 추천곡입니다. 네. IM 씨 목소리 사랑에 빠지신 것 같은데요. 네. IM 씨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번 주 토요일 3, 4부에 IM 씨 함께하고요. 축하드려요. 예. 언니 행복합니다. 네, 오버드라이브 들으면서 두 분과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에서 다시 또 네. 만나뵙게 되길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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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에러.